컬러 디스플레이이기 때문에 유튜브 영상을 네이버 웹툰도 와우! 안녕하세요. IT가 보이는 IT보입니다. 오늘은 신박한 중국산 이북 리더기를 하나 소개해드리고자 하는데요. 지난번 하이센스 A5 프로 CC에 이어 이번에도 컬러 E-Ink 디스플레이를 탑재한 제품입니다. 이북 리더기를 기존에 사용하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처음 접하시는 분들을 위해 간단하게 설명드리자면 중국산 이북 리더기는 플레이스토어를 통해 다양한 이북 앱들과 파일 형식을 지원한다는 강점이 있는데요. 국내 이북 리더기 중 하나인 니디페이퍼는 루팅을 하지 않으면 니디북스 하나의 서재만 이용 가능하고 크레마의 경우에는 APK 파일을 다운받아서 설치할 수는 있지만 중국산 제품들에 비해서는 사양이 조금 낮아 버벅거린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국내 이북 리더기에 비해서는 빠릿하면서 범용성이 넓기 때문에 중국산 이북 리더기를 구입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그 중에서 오닉스 북스의 토크 프로와 포크2가 대표적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포크2 칼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포크2의 디자인을 어느 정도 계승하면서 16단계 그레이 스케일과 4096가지 색깔을 표현해내는 E-Ink 칼레이도 디스플레이를 채용해서 흑백뿐만 아니라 어느 정도의 다채로운 색감을 표현해낼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인데요. 동일한 디스플레이를 장착한 하이센스 제품의 경우 스마트폰 형식으로 제작되어 고릴라 글래스를 더 씌운 탓인지 빛반사가 어느 정도 있어 이북 리더기로서 사용하기에는 눈에 주는 그 특유의 편안함이 조금 떨어졌었는데요. 반면 포크2 칼라는 이렇게 여러 각도로 틀어서 봐도 빛반사가 잘 일어나지 않고 하이센스와 포크2를 동시에 두고 보시면 같은 웹페이지 화면인데도 보시는 바와 같이 색 표현력은 포크2 쪽이 조금 더 자연스러운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포크2 칼라 쪽이 하이센스 제품에 비해 화면이 자글자글해 보이는 것도 덜해서 가독성이 더 좋았고요.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흑백의 포크2와 웹페이지 환경을 비교해서 보시면 포크2 칼라는 흑백에서는 300dpi, 칼라 환경에서는 100dpi까지 지원하기 때문에 같은 웹페이지 화면이라도 컬러 환경에서는 포크2 컬러의 화면이 더 흐릿하고 가독성이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잔상도 어느 정도 발생하는 편이고요. 그래도 컬러 디스플레이이기 때문에 유튜브 영상을 재생해 볼 수도 있는데요. 스마트폰 화면처럼 부드럽게 보이는 건 절대 아니지만 흑백의 포크2 화면과 비교해 보면 이 정도면 봐줄 수는 있을 정도입니다. 대신에 스피커는 내장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블루투스 스피커나 이어폰을 이용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아무튼 이런 컬러 E-Ink 디스플레이를 통해 네이버 웹툰도 볼 수 있는데요. 저작권 보호를 위해 내용까지 다 보여드리기는 힘들지만 메인 페이지를 보시면 와우! 이북 리더기로 보는 웹툰 정말 신박한데요? 화면 리프레시 효과에 따라 잔상이 남는 정도나 페이지 넘김 속도가 조금 다르긴 한데요. 일반 모드에서 A2 모드로 갈수록 페이지의 넘김 속도는 빨라지지만 그만큼 잔상이 많이 남는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 모드라고 해서 아예 잔상이 남지 않거나 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잔상에 크게 신경 쓰지 않으신다면 웹툰도 즐겨볼 정도이긴 한데요. 하지만 아직까지는 색감이 조금 물탄 듯 흐릿한 느낌이기도 하고 잔상이 완전히 해결되지 못해서 컬러 E-Ink 디스플레이는 발전이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전에 소개해드린 하이센스 A5 프로 CC보다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포크2 컬러의 컬러 표현이 이북 리더기로서는 가독성이 좋아서 더 보기 편하다고 생각합니다. 포크2 컬러는 도입부에서 말씀드린 대로 포크2를 계승한 형태여서 가로 세로 크기도 같고 두께에서 0.8mm의 차이가 있을 뿐인데요. 컬러 디스플레이를 채용했기에 가격은 189.99달러에서 299.99달러로 훌쩍 뛰었습니다. 국내에 정식 수입된다면 판매가는 대략 30만원 중반선이 될 수도 있겠네요. 일단 포크2와 포크2 칼라는 프로세서와 램, 기본 저장 공간, 배터리 용량도 같고 전원 버튼을 제외하고는 물리 버튼이 없다는 점까지 동일한데요. 둘 다 포크 프로에 비해서는 각진 형태이기 때문에 그립감이 약간 떨어졌고 두 제품의 큰 차이점이라면 포크2는 외관이 투톤으로 표현되었고 포크2 컬러는 포크 프로와 비슷하게 하나의 색으로 표현되었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포크 프로와 포크2에는 블루라이트를 차단해주는 역할을 하는 웜 라이트가 있었다면 이번 포크2 컬러에는 웜 라이트가 빠져서 아쉬웠습니다. 이 웜 라이트를 대신하기 위해 플레이스토어에서 블루라이트 차단 필터를 다운받아서 써봤는데 이건 쓰지 마세요. 50%를 넘어서면 화면이 그냥 흐릿해지더라고요. 뿅!
포크 프로와 비교했을 때 포크2 시리즈에 있는 아쉬움이라면 역시 이북 리더기에는 있으면 좋고 없으면 슬픈 물리 버튼이 사라져서 대신에 상단에 알림바 부분을 터치해서 뒤로 가기, 홈 버튼, 멀티태스킹을 이용해야 하고 추가적으로 이 내비게이션 풀을 이용해서도 뒤로 가기, 홈 버튼, 멀티태스킹 그리고 리프레시의 속도 변경이나 화면 밝기의 설정도 빠르게 접근해 볼 수 있는데요. 그래도 물리 버튼이 하나라도 있는 것과 아예 없는 것의 차이는 사용 편의성에 큰 차이를 불러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페이지 넘김 버튼의 경우 이북 리더기를 한 손으로 잡고 페이지를 넘기기 용이하게 해줘서 그립감을 좀 더 높여주기도 하니까요. 포크2부터 물리 버튼이 빠지고 있는 모습은 조금 실망스러운 점이기도 합니다. 왠지 앞으로도 물리 버튼은 쭉 빼버릴 것이라고 암시하는 느낌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포크2와 포크2 컬러는 배터리 용량을 2500에서 1500mAh로 줄여서 이북 리더기 자체의 무게를 가볍게 한 것도 좋지만 그만큼 사용시간이 줄어들었다는 것도 아쉬운 점의 하나입니다. 사용 환경에 따라 많이 다르겠지만 이번에 나온 포크2 컬러의 경우 실제 사용시간은 대략 5시간에서 6시간 정도로 대기시간은 이 잉크 디스플레이의 특성상 한 달도 버틸 수는 있겠지만 사용하기 시작하면 광탈까지는 아니더라도 전작인 포크프로에 비해서는 배터리가 없어지는 게 눈에 보이는 편이니까요. 이런저런 단점이 있어도 국산 이북 리더기에 비해서는 확실히 체감될 정도로 빠릿빠릿하다는 점과 다양한 컨텐츠를 즐길 수 있는 범용성이 있다는 점은 중국산 이북 리더기만의 큰 무기인데요. 아직 컬러, 잉크 디스플레이는 OLED나 LCD에 비해서는 신생아라고 말할 수 있기 때문에 대중성을 얻기는 힘들어 보이지만 앞으로 더 많은 발전을 거듭한다면 이북 리더기의 표준, 나아가서는 스마트폰에도 적용될 수 있는 기술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직은 개발 초기 단계이고 포크2 컬러의 경우에도 6인치대 이북 리더기 치고는 비싼 편이기 때문에 제품의 특징에 비해서는 가격적인 메리트는 조금 떨어져 보입니다. 이 제품의 리뷰 외에도 이북 리더기와 관련한 영상이 제 채널 안에 많이 있으니까 관심 있으시면 한번 참고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 댓글 달아주시고 오늘 제 리뷰가 이북 리더기를 고민하는 당신에게 도움이 되어드렸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꾹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